애니몰로 TV. 애니몰로 TV의 테드 디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 이전을 하는데요. 중간 점검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20분입니다. 아, 30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은 아니거든요. 왜 또 지쳤냐? 3시간 전에 이 영상을 다 찍었어요. 근데 녹음이 안 됐네? 네.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지금 찍습니다. 12시 반에 와서 각자 집으로 헤어졌다가 다시 온 상태입니다. 그쵸?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텐션을 살려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계속 몇 시에 퇴근했죠, 우리? 3-4시인데 네, 잠시만, 이거 이제는 되겠지? 네, 돼요. 이제는 아, 돼요. 네. 이제 될 겁니다. 마이크 세팅 다시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중간 지금 거의 한 30%? 네, 30%. 30% 정도 완성됐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천천히 한번 돌면서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계속 꼬이시네요? 12시 넘어가면 요새는 말이 꼬여요. 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미스터 아쿠아에 있었던 어항입니다. 그래서 대형어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건 그냥 이렇게 그대로 냅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쪽은 저희 스튜디오, 원래 스튜디오에 있던 거예요. 맞아요. 두자 하이어항. 두자 하이인데 네. 이거 제가 이렇게 나무들 쌓아서 저 꼭대기까지 해서 만들어놨거든요. 테드님이 뭐 옮기다가 툭 치더니 다 부러졌습니다. 예. 다시 하면 되죠? 네, 다시 하면 되죠. 자, 자, 이거 또 넘어가고. 자, 요거는 이제 저희 민물 어항이었었는데, 민물 고기들 떼주고, 지금 요 꼬마 피라니아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요것도 엎을 거죠? 엎어야죠. 네, 요것도 엎을 겁니다. 자, 다음은 저희 팔루다리움 수조인데, 구피가 많이 번식했던 수조인데, 요것도 엎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 엎을 거죠? 엎어야 돼. 예. 다 엎을, 여기 예. 이 세 개 라인 다 엎고요. 예. 일단 입구에서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 두자 하이, 이 수저들입니다. 예. 하이. 예. 좀 닫아주세요. 좀 닫아주세요. 추워가지고. 아, 네. 자, 다음은 저희 석자 어항인데 요거는 새로 생긴 어항이에요. 그쵸? 맞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샌드를 한번 보시면, 샌드에 오렌지 샌들을 처음 한번 넣어봤어요. 그쵸? 네, 샌들 넣어. 오렌지족이에요? 좀 닫아주세요. 좀 닫아주세요. 아니요? 옛날에 오렌지족 알죠? 오렌지족 알아요. 오렌지족 아세요? 알죠. 그건 우리 선배인 거 아시죠? 아니, 네. 신전 선배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요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저 블로그로 많이 보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저희 집에서 옛날에 세팅했던 장조림 유목이고요. 항상 제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두 개를 다시 이제 만났습니다. 예. 만나가지고 물을 채우는 상태고 물은 먼저 채운 이유가 구도를 잡은 다음에 본드질 해도 뜰 수가 있어요. 물을 워낙 말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채우면서 물 먹게 만드는 거고요. 예. 이렇게 돌을 눌러놔서 예. 이렇게 이제 뜨지 않도록 처음에 이렇게 해주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돌만 떼주면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장조림 유목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예. 뭐 또 어떤 수초가 추가되고 또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보여드릴게요. 예. 자, 다음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있을 수 없었던 어항. 요게 이제 그 양 옆에 사이즈나 그런 건 똑같은데 폭만 넓어요. 그쵸? 네. 예, 네, 그래가지고. 누웠어요, 지금. 이 수저가 9090의 5공이거든요? 가, 가로. 야, 큰일 났다. 가, 가로. 자, 이 수저가 초비님 댁에 있던 것처럼 연못 수저가 자, 야, 이 수저가 초빈 데에 있던 연못 수저랑 그 폭은 똑같아요. 근데 높이가 더 높고 가로길은 좀 짧거든요. 9090이 5공인데 느낌 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여기에는 이제 남미 어종들 개래, 그 다음에 야생 디스커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저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예. 되게 이뻐요. 예. 자, 다음 어항은 저희 그 스튜디오에 있던 석자 수초 어항인데요. 여기 보니까 좀 약간 작아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작았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 어항입니다. 사실 딱 들어가면 정면에서 임팩트 있는 수조였는데 네. 굉장히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자, 이쪽 어항은 저희 거북이 어항인데요. 이것도 이제 업고 다시 세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어, 할 게 많네요. 예, 할 게 많아요. 아직 30%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자, 이쪽은 저희, 어, 넉자, 하이, 메인 남미 여왕이었던 수조예요. 근데 이제 이 수조에는 아직 어떤 컨셉으로 할지는 정하지 못했는데, 그쵸?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추천해 줄 만한 1204560 이거든요. 아, 이런 컨셉 추천한다. 이런 컨셉 해봐라. 하시는 거 있으면 최대한 맞춰보죠. 네. 댓글 달아주세요. 네. 자, 다음은 저희 여기 와서 처음 세팅한 어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이렇게 나무들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붉은색 뭐 이케아 얀세 조명, 그 다음에 요 디케인의 집에서 본 요 붉은색 조명을 파파 LED 위에 나무들을 비추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다른 조명으로 이렇게 좀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컨셉은 좀 처음 해보는 컨셉인데 나름 고급져 보이고, 이게 진짜 나무예요. 예, 네, 느릅나무입니다. 느릅나무. 예, 네, 나름 느릅 붕재인데, 네, 아무튼 이거 그 고급 한식집 가면 큰 나무에 이렇게 밤에 조명 이렇게 해놓은 거 멋있잖아요. 그런 걸 좀 대원해 보려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예. 좀 쉽지는 않은 나무라 그래서. 그래서 아직 이 여기에 들어갈 어종을 정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들어갈 어종 좀 추천 좀 해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그 댓글 추천해 주신 거에서 한번 뽑아서 한번 여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어항을 보고 거기, 아, 이거다, 못 정한 게 이 수조예요. 아.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도움을 주세요. 예.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금붕어 어항이고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잘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원래 3면이 블랙 시트지로 발라져 있었는데, 맞아요. 이쪽은 보이는 시야 때문에 이쪽을 시트지를 떼어준 상태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리는 좀 어떻죠? 무리들은 많이 없어졌죠? 무리들은 많이 없어졌고 좀 건강한데 좀 한두 마리씩 보이는 상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마다 이 뜰채로 금붕어 잡아서 무리 떼어주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미스터 아쿠아에 있던 넉자 수초어항이에요. 요거는 그냥 이대로 좀 수초어항 좀 그대로 살려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수초들 트리밍해서 여기다 다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초어항도 사실 좀 넓고 조명도 좀 웨이브 포인트 거죠? 네. 웨이브 포인트 조명이라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요것도 소유도 ADA 소일이고요. 네. 역시 넓은 수조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안 해도 예뻐요. 예, 별거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예쁜 것 같아서 요것도 유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 예전에 많이 시험했던 수초어항이에요. 이렇게 많이 무성하게 자랐는데 아직 트리밍을 못 해줬어요. 왜냐면 이제 이전하느라 못 해줬는데, 이전해서 이 수초들 뭐 이쪽으로 옮겨 심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또 트리밍을 해서 복원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워 어항입니다. 디케인의 집에서 데리고 왔고요. 오다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약간 울퉁불퉁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콩이 좀 작아졌어요 최근에. 이것도 한번 스트레스 안 받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먹이는 계속 잘 먹어요. 네. 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뭐가 들어오죠?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1,000만원짜리 어항이 이 자리에 들어오고요. 1,600에, 네. 폭 900에, 높이 750.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리고 아직 거기도 또 레이아웃을 정하지 못했는데, 예, 네, 그쵸? 예, 네, 그래서 어떤 걸로 할지, 왜냐면 이제 장수가 넓어지다 보니까 어항 개수도 늘어나고 해서 아직 정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 차츰차츰 완성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수조는, 메인 수조는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세팅할 때. 네. 높이랑 폭이 워낙 넓어서. 네. 그래서 세팅하는 것도 한번 이렇게 찍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쳐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들어오게 뱀의 선풍왕이라서 그 뒷면에는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해수어왕, 그 다음에 화산석 수초어왕 이렇게 배치를 하고, 여긴 이렇게 접견하는 공간, 뭐 촬영하는 공간 이렇게 쓸 예정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이번 주 수요일날 들어오죠? 수요일날. 내일 모레 이제 네. 업체랑 같이 가서 이제 갖고 오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죠. 네. 자, 중간 스튜디오 이전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힘내서 지금까지 해주신 대로 응원해 주시면 완료되는 대로 한번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번 더 이렇게 싹 한번 더 돌아보도록 하고 저 안쪽에 있는 미스터 아크와 축양장도 그때 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스튜디오 이전 중간 점검의 애니멀로 TV의 캐드 DK였습니다. 예 안녕. 진짜 끝.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